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7월 1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방송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이쪽 아래 지방에는 완전히 뭐 폭염이고요. 위쪽에는 육지나 서울 중부, 뭐 강원도 이쪽에는 폭우 때문에 지금 비난리가 났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아무튼 아직까지 아래 제주도하고 부산 쪽은 비가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내일 주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현재 이 시간까지는 아주 햇빛이 쨍쨍한 그런 날씨라고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달 경마가 시작이 됐어요. 7월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돈 나갈 때가 많잖아요.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여름 휴가죠. 남들 다 가는 휴가, 우리 식구들만 안 가면 어딘지 모르게 좀 뒤처져 있는 아빠 같고 남편 같고, 그죠? 우리 남자들이 어깨에 힘 빼고 힘주고 다니려면은, 큰 소리 치고 다니려면은 누군가 그 여자의 노래 왁스인가 노래 부르는 거 있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죠? 그 왁스의 그 머니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경마라는 게 이게 참 사람 힘으로 안 되죠.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베이직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은, 기본은 공부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좀 운도 따라야 되고 본인의 배짱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자를 때는 잘라야 되는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선박자가 마저 떨어져야 돈도 딸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제가 가끔 보면은 남이 돈 따먹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돈을 그렇게 쉽게 이는 겁니다. 내 돈 아까우면은 남이 돈 아까운 것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뭐 예상가들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팬 여러분들은 다소 제가 좀 건방진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 예상가들한테 ARS 또는 SMS 대부분 이제 하루에 뭐 2만원 아니면 3만원 뭐 비싸게 받는 애들도 있지만 그거는 극소수고, 대부분 2만원 아니면 3만원이에요. 조철은 2만원을 받고 있는데, 문자요금 제가 한 15년 넘게 2만원을 혼자 책정하고 있습니다. 남들 만원, 만오천원 받을 때도 2만원을 받았고, 남들이 지금 3만원을 받아도 2만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 문자비 2만원 주고 얼마를 이겨야 만족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문자비 2만원을 주고 내 돈, 심지어는 어떤 분들 뭐 몇천만원을 잃었니, 500을 잃었니, 1000만원을 잃었니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진짜 그렇게 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만원 문자비를 내고 수천만원을 2만원짜리 문자를 믿고 때린다, 그것도 문제 있는 거죠. 솔직히 그렇다고 저희 2만원을 받고 문자를 보내는 예상가들이 일부러 죽이려고 마번 틀리게 보낼 놈은 천지 때깔이 찾아봐도 한 명도 없을 거고, 그죠?
문제는 모든 거는 내 책입니다. 모든 거는 내 책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예상가가 됐건 자신 있다. 한번 붙어보자. 승부경주다. 물론 조철도 그 범주에 빠질 수 없는, 그 범주에 속해 있는 일개 예상가에 불과하지만, 어떤 분이라든지 우리 예상가들 중에서는 책임져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예상가들 진짜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소스가 됐건 정보가 됐건 조교가 됐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내가 예상가 뭐하러 하겠어요, 힘들게. 그냥 조용히 경마장 가서 내가 배팅만 하고, 1년 내내 배팅만 하고 놀죠. 그렇잖아요. 뭐하러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여러분들한테 방송하고, 라이브하고, 뭐하러 하겠습니까? 무진장 힘듭니다. 라이브하고, 방송하고 하는 게. 뭐, 한두 번 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1년 내내 365일 하는데, 제가 오늘 7월 달 경마 예상하기 전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좀 주절주절 드리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런 7월 달 같이 이제 뭐 바캉스 시즌이다 뭐 이렇게 좀 들떠갖고 있잖아요. 뭐 예상가들이야 밥 먹고 사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광고도 많이 하고 하죠. 조철 역시도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요만큼 일부분만 받아들이시고, 그런데 이렇게 너무 현혹돼 갖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나만. 누군가 소스가, 쟤는 뭐, 누구 소스는 최고다, 쟤는 우리나라 조교장에서 최고다. 뭐, 쟤는 우리나라 예시장에서 최고다. 다 조진아 감방입니다. 제가 이거는 뭐 예상가들 표방하는 게 아니고 조철 역시도 조진아 감방이죠. 단지 여러분들보다 조금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단지 여러분들보다 마방 안쪽에 있는 소식을 좀더잘 알고, 여러분들 일할 때 저희는 공부, 경마 공부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 차이지, 뭐, 특별하게 경마 전문가라서 잘난 것도 없고, 또 특별하게 경마 전문가라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머리 숙이고, 잘못했다고 머리 쪼아릴 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일, 조철도 일, 같은 위치에서 서로 공생을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로 저는 우리 회원님들이 조철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뭐 5년, 10년, 15년 가까운 회원님들이 한 7, 80% 정도 되지만 나머지 한 2, 30%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아, 이번 주에 보니까 저놈이 좀 잘했대. 절로 갔어. 개뿔이야. 아, 이번 주에 보니까 조철이가 잘했대. 왔어. 이 새끼도 조철이도 족밥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느, 야, 얘 거는 좀 쓸만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참고를 하는 예상가는요. 왔다 갔다 하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제 거, 조철 거를 꼭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 예상가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아, 얘는 고배당 노리는 예상가. 얘는 저배당 예상가. 뭐, 얘는 삼상승, 삼복승 전문 예상가. 다 다르잖아요. 그 조철이 너는 뭐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중배당 예상가다.
5배에서 20배, 5배에서 20배를 승부처로 노리는 그런 예상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철의 예상을 보면 중고배당으로 승부를 볼 때도 있고, 3배짜리 단통으로 메인 승부 볼 때도 있고, 그때그때 따라서 결에 맞는 그런 예상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 역시도 그런 배당에 베팅을 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그런 배당에 승부 한번 보자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주절주절 잔소리가 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 꼭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었고, 요즘 들어서 신규 회원님들도 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조철의 스타일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해서 잠시 여러분들께 주절주절 좀 떠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빨리 많이 갔는데요. 예, 오늘 이제 7월 첫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첫 승부처 제주 삼경주부터 출발을 해갔고요. 제주 경마는 삼경주, 육경주, 팔경주. 부산 경마는 이경주, 삼경주, 오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로 들어가고, 오늘 뭐 평소보다 좀 한두 개 승부처가 줄어들었어요. 야간 경마도 그렇고 좀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승부처를 좀 줄였습니다. 그중에 메인 승부는 제주는 6경주, 8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7월 1일 금요 경마 제주 3경주부터 들어가는데요. 항상 예상하기 앞서서 부탁드리는 거죠. 현금으로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해달라고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일찍 입금해 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었고요. 그래도 항상 그 1경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르르 몰려 들어오니까 그게 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요 방송 끝나고 조철이 문자 한번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부터 들어가는데요. 아, 여러분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요번 주부터 야간 경마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경주 출발 시간이 오늘은 2시 10분입니다. 제주 1경주부터 스타트 하는데요. 1경주가 2시 10분이니까 뭐 2시 정도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뭐 아침에 10시쯤 가갖고 또 그냥 왜문 아직 안 여냐고 두드리지 마시고요. 1경주가 2시 10분입니다. 자, 첫 경주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요거 3경주는요. 대가리 마필만 공개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했죠.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제주 3경주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대가리는 어떤 놈으로 가고, 주격 한 방은 어떤 놈이고, 방어는 어떤 놈으로 가고, 마방까지 싹 공개하면서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저께 라이브 방송에 다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자, 제주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였고요.
두 번째 이제 제주 메인이 6경주, 8경주라 그랬죠. 쭉 지나가서 제주 후반부 6경주와 8경주 두 개를 승부처로 제대로 한번 붙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제주 메인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갖다 때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8마리 단출한 출주입니다. 1번 광해신천부터 8번 안덕 최고까지 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이 7번마 범나비. 7번마 범나비. 최근 뭐 이제 걸음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부담 중량 58을 갖고는 도저히 얘가 비벼볼 언덕이 없다. 뭐 강등을 하든지 어쩌든지 뭐 방법을 내겠죠. 7번마 범나비. 자, 요거는 지워도 되겠고요. 6번마 세찬 역시도 계속 타령입니다. 계속 뭐 바닥치고 있는데 6번마 세찬. 자, 요것도 잘라내면 8마리 출주 중에 6마리가 남습니다. 6마리가 남는데 안쪽에 1번마 무리망어부터 6경주죠. 이제 6마리가 남는데 안쪽에 1번마 광해신천부터 8번마 안덕최고까지 이거 6번 세찬, 7번 범나비 이거 두 놈을 제가 지워드렸죠. 자, 1, 2, 3, 4, 5, 8인데 뭔데 메인 승부냐? 자, 요번 경주는 아마 배당판이 요 5마리가 엇비슷하게 팔릴 겁니다. 그래서 마필 두수는 몇 마리 되지를 않는데 아마 배당판이 중구난방으로 좀 뚫려 있을 것 같은 그런 경주인데요. 자, 제가 여기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딱 올려놨죠. 계속 제가 뭐 빼먹고 안 간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장난질한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좋게 얘기하면 탐색성 경주고 계속 말머리가 요상합니다. 조철이 레이더에 딱 걸렸는데, 요번 경주에는 요번에 한번 요놈이 때려보는 그런 추식이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제가 지금 노리는 놈이 두 놈이 있는데, 한 놈은 계속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하고 있는 아나짜리 달라박스고요. 한 놈은 능력장 대가리 마필이 하나가 있고 당연히 이제 그거 두 놈이 한 방이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나짜리를 놓고 가면은 달라박스 승부가 될 거고 대가리를 놓고 가면 찍어먹기가 될 건데 어차피 이 경주는 달라박스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조철이 노리는 두 마리가 다 대가리로 팔릴 놈이 없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다른 놈들이 대가리로 팔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짭짤하고 재밌는 한방거리가 올것 같다. 6마리 싸움에 장난친 놈 하나, 능력상 대가리 하나, 딱 요거 한 방입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배가 안 넘을 것 같아요. 이게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팔려서 10배가 안 넘을 것 같아. 10배가 넘어지면 땡큐인데
아무튼 그 정도 배당 언저리에서 예측권 20장 강승부 한방 때려볼 모양이니까 8마리 출지 중에 6번 세찬 7번 범나비 자 요거 두놈 꺾어내고 나머지 마필들로 엮어가지고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자 마지막 메인 승부 팔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자, 요거 제주 팔경주도 제주 육경주하고 좀 비슷한 그런 편성인데요. 그래도 요번 경주는 12마리가 출주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조금 더 나올 것 같다. 착심을 하고 요번 경주 벤츠한테 상한가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12마리 중에서 뭐 외곽에 9번마 승일교 11번마 동백동산 뭐 필요 없는 것들은 한 마리씩 좀 날려봐야죠. 9번마 승일교하고 11번마 동백동산하고 이거는 두 마리는 일단 지워놓고 시작을 합니다. 뭐한 마리 좀더 지운다면 한 마리 더 지운다면 자, 이게 막 너무 공백이 오래됐죠? 파행기 있고 이 12번마 태왕수 이것도 주행심사는 잘 받아서 좀 마음에는 걸리는데 12번마 태왕수까지 일단 꺾고 갑니다. 그럼 9번, 11번, 12번 정리하면 9마리 싸움으로 좁혀지죠? 경마할 때는 항상 뭐총몇 마리가 출주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능성 있는 놈이 몇놈 있느냐 필요 없는 거는 많이 나올수록 좋죠. 배당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뭐 꺾으면 되는 거고요. 9번, 11번, 12번 얘네들을 싹 꺾어놓고 자, 이두 번째 메인 승부도 역시 제주마 3등급이 1110m입니다. 보면은 인기마들 중에 이 경주 거리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1000m까지밖에 안 뛰어본 인기마들. 과연 1110m까지 뛰어본 애들하고 같이 맞짱을 뛰어가지고 어떤 경주력을 보일 것이냐. 요게 이번 경주에 레이싱 포인트죠. 이번 경주의 레이싱 포인트입니다. 뭐 보면 당연히 이제 승분전 맞은 애들은 부담 중량이 대폭 내려갔을 것이고 당연히 그 부담 중량이 내려갔으니까 홀가분하게 뛰겠죠. 네, 기존에 3군에 있던 애들은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어도 3군에서 기본 이리 받치고 저리 받치고 하면서 탄탄한 경주 경험이 있는 놈들이 이제 유리해져 있는 것이고. 요번 경주는 12조 이태용 마방에서 1번 광아의 명성, 4번 광아의 챔프. 자, 광아 시리즈 두 마리. 원유일이 박성광이. 자, 빵빵한 기수들 딱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또 13조 고영덕 마방에서 2번마 봉성대로와 5번마 올레요정 두 마리, 자, 문현진이하고 한영민이하고 또 태어났습니다. 자, 12조, 13조 이두 마방의 강승부가 일단 예견이 되는 거죠. 예견이 되는 거고.
18조 박병진 마방의 6번 마 금누리도 승군전이지만 걸음이 상당히 여유가 있게 대가리 치고 승군을 했어요. 상당히 여유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부담 중량 거꾸로 1kg가 늘었어요. 거기서 이제 곽석이가 마이너스 3kg가 돼갖고 1kg밖에 안 늘었죠. 거기에 17조 신경호 마방의 세홍지마. 얘도 최근에 조시가 바짝 올라왔어요. 직전 경기 올레요정하고 같이 붙어서 올라왔죠. 요것도 끝걸음이 상당히 남아 있었고 이래저래 이번 경기가 혼전입니다. 자, 그럼 12조에서는 어떤 놈이 승부카드고 13조 2번 5번에서는 어떤 놈이 승부카드고, 자, 요거를 잘 따지고 경주 거리도 중요하게 잘 왁구를 맞춰봐야 되는데요. 조철이 요번 8경주 메인 승부를 잡느라고 대가리가 좀 지진이 났었어요.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게 결론이 안 났으면은 승부처로 제가 이걸 가져가질 않죠. 다른 걸로 가져가는데, 자, 결론이 이제 났기 때문에 한번 때려봐야 되겠다. 제주 8경주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제가 뭐 이 이상 더 또 공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조철의 달러박스가 분명히 이 편선에서는 대가리가 왔다. 자신감을 가지면서,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한번 때려봐야 되겠다.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때리러 갑니다. 제주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잡들이 한번 하고 부산 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주 8경주까지 메인 승부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3경주 6경주 8경주, 오늘 7월 1일 금요 경마 중에 제주 경마 한번 같이 했었고요. 자, 이제 다음은 부산 경마죠. 부산 경마는 2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2경주, 3경주, 5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는 3경주와 5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부산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꽤 계시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필수죠. 좋아요 그 좋아요 누르는데 돈도 안 들어가는데 왜들 그렇게 안 눌러주시는 거야. 농담이고요. 많이들 눌러주시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자,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 2경주 국산 유권 1400 별정 A형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야, 이거 뭐 완전히 똥말들입니다. 6전 빵승 3착 한 번이죠. 자, 8번 마 러닝 워리어라는 마필이 인기 1위입니다.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마필들이 워낙 똥말들이고 이거 쳐다볼 말들이 없어요. 꾸준하게 착승권에 들고 있고 앞에 갈 말이 얼핏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선행 갈 것이다. 그리고 착승권에 계속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한다. 기승기수도 김태현에서 윤영석에서 최시대로 바꿔놨다. 모든 조건이 이 8번만 러닝 워리어가 대가리 팔리게 지금 딱
조판이 돼 있는데, 자, 이번 경주, 부산 2경주도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수요 프레시 방송에서 자세하게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뭐 조철이 노리는 마필 말씀을 드려놨어요. 자 일단 뭐 1번마 스페셜 팩트 모래만 맞으면 정신 못 차리는 앤데 다실바가 타고 주행심사 받을 때도 외삭기 보이고 뭐 모래 맞고 그랬는데 자 모래만 피하면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이거 2번마 당대블루가 얘도 좀 덜 팔리고 안 팔리고 하죠. 자 얘가 선행이 아니고 러닝워리어 느닷없이 2번 당대블루가 선행 조지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김어수 기수 선행 가서 뽀로록 자빠졌죠. 직전 경주도. 근데 출발이 상당히 좋았는데 김어수가 의도적으로 잡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수상한 말몰이 했었죠. 자 4번만 노블 카우보이도 흙 맞으면 버벅대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적정거리에 취입찬스 맞은 놈이고 외곽으로만 잘 빼면 되겠죠. 뭐 영천파워도 워낙 약하다 보니까 서승훈이로 바꿔놓고 꾸역꾸역 올라온다고 또 팔리고 있고 6번마 마운티 헌터 얘도 뭐 별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워낙 편성이 똥탕이다 보니까 또 팔리고 있고 자 9번마 스타마타 9번마 스타마타 직전 경주에 발주가 좀 주춤하면서 후미로 밀렸죠. 차라리 얘도 외곽 게이트가 더 낫습니다.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렸던 놈이에요. 자, 9번마 스타마타까지. 이거 8번마 러닝 워리어가 대가리 들어오려면 진짜 대가리 깨지는 경주입니다. 절대 못 믿겠다 나는 8번마 러닝 워리어. 지금 조철이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린 그 마필 중에서 한 마리가 여러분들께 기쁨을 선사할 달러박스 한 놈, 분명히 요번 경주 한 구라 때릴 수 있겠다. 믿음이 오는 마필이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부산 2경주 6점 빵승의 8번마 러닝워리어가 아닌 조철의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배당으로 공략을 하는 첫 번째 승부처 자 부산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이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혼합 4군 1800 별정 B형 레이팅 50점까지 자 부산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8마리 8마리가 단초란 출주인데 이것도 완전히 혼전입니다. 얘네도 완전히 혼전이고요. 일단 8마리 마필들 중에 5마리로 또 압축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뭐 이런 백판들이 들어오면 틀리는 거고요. 자 일단 2번마 인디언 파티 다 뛴 것 같아요. 27점 뛰는 동안 빵승입니다. 빵승 2착만 6번인데 참 이러기도 힘든데 그죠? 조철이 잘 아는 이 배은정 마주님 마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대가리라도 한번 치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포리스트 캠프 새끼
그래도 뭐 말값은 나온 것 같으니까. 자, 2번마 인디언 파티 지울 수 있는 마법이고, 5번마 와칸다. 요거 제가 요때 3월 27일 날 노려봤죠. 3월 27일 날 한번 노려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열창으로 출주 취소도 됐었고, 직전 경주 이제 공백 이후에 나와서 그런지 완전히 또 퍼지고 포기했습니다. 5번마 와칸다 지우고. 6번마 화랑의 챔피언도 뭐 윤섭이, 상현이, 동영이 나름대로 이빠이 이빠이 갖다 조지는데, 이것도 매니피 새끼가 또 이렇게 못 뛰는 것도 또 희한한 놈이죠. 말값도 못하고 24전 3승 뭐 2착 2회 그죠? 자, 6번마 화랑의 챔피언도 다 뛰었다. 자, 2번, 5번, 6번 세 마리 잘라내면 다섯 마리죠. 1번 두무산, 3번 킹 골리앗, 4번 총오리돈, 7번 원더풀, 8번 영천. 그죠? 요 다섯 마리에서 얽히고 설키고 자를 놈 잘리고,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한방 조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섯 마리 중에서도 또 우리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나 또 드리면, 직전에 이 영천 솔레미오를 대가리로 놓고 은성 영웅에다가 완짱으로 갖다 때렸죠. 18.4배. 상한 깜방 시원하게 날랐던 아주 그 이쁜 마필인데, 그 요번 경주는 어쩔 것이냐? 물론 외곽에서 단독 선행 나갈 겁니다. 단독 선행 나가는데, 직전보다 일단 부담 중량도 좀 늘었고, 경주거리도 늘었고, 물론 얘가 1800도 뛰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요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는 상태가 못하다. 훈련시 모습도 직전 경주보다는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마필이 뭐 제갈바지가 좀안 좋아졌는지 아무튼 뭔가 좀 직전 뛸 때보다는 상태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조교심 모습도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현장에서 대길까지 팔릴 수 있는 마필이지만 8번마 영천 솔레미오, 뭐 제가 이거 또 완전히 꺾는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받치고 가면 욕먹으니까 좀덜 본다라고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팔리는 것만큼 그렇게 세게 보진 않는다. 자, 그러면 네 마리로 또 압축이 됩니다. 1번 두무산, 3번 킹골리앗, 4번 총오리도, 7번 원더풀 시크릿. 그죠? 자, 힌트는 또 어디 있느냐? 조철의 월요일, 이거는 수요일 힐링 라이브가 아니고 월요일 날 안지니언하고 함께하는 힐링 라이브에서 조철의 추천마가 한 마리 나갔을 겁니다. 네. 그게 이번 3경주의 힌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3경주 달러 박스 대가리 한놈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때릴 테니까, 부산 3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5경주,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5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자, 그래서요, 조철의 그 라이브 방송은요, 그냥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썰 방송이긴 하지만, 우리 각 전문위원들 4명이서
추천마들 다 추천드리죠. 그 액기스 뽑아서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들, 우리 안진희 의원, 오영렬 기자, 부산의 김기경 의원님, 그다음에 조철 네 명이서 두 마리씩 드리잖아요, 그죠? 영향가 있는 방송이라는 거 자랑하는 겁니다. 조철의 월요일 라이브도 그렇고, 또 어제 방송하는 수요 프레시에서는 부산, 항상 부산하고 제주 최하한 3개 경주씩 마번 다 공개해드리고 공부해드리고 그죠? 월요일, 수요일 조철의 저녁 9시 라이브 꼭 영향가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공짜 마번 얻어가시고, 못 보신 분들은 다 업로드 돼 있는 거 재방송 한 번씩 보시고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 가지고요.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7번 마 H데이라는 마필이 인기 왕 대가리입니다. 7번 마 H데이. 최근 4번 중에서 우승 2번, 준우승 1번이죠. 정우주 기수가 1번 탔다가 삑살이 나고, 현명이가 2번 다 끌고 왔고, 조인건이가 1번 끌고 왔고요. 5번 싸우는 동안 5차간에는 다 들어왔어요. 고정수마주의 마필인데, 자, 문제는 뭐큰 질병은 아니지만 이 뒷다리가 좀안 좋았나 봐요. 뭐 근육통이면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닌데, 뭐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피로회복차 좀푹 쉬어준 것 같아요. 포인마죠? 7번 마 H데이. 마필도 너무 왜소하고 한 450다마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근성 있게 잘 뛰어줬는데, 얘가 있잖아요. 이 고질적으로 가끔가다 이 발주가 악벽이 생깁니다. 발주가. 여기서 늦발했죠? 이때는 그 출발 때 안에서 뒤집어졌어요. 출발 때 안에서 뒤집어져가지고, 2월 11일. 요 바로 정경주죠. 이거는 2월 17일. 그러니까 요 사이에 여기에 나왔다가 뭐 취소됐죠. 출발 때 안에서 뒤집어져 갖고. 그래서 요거 그다음 경주에 나와 갖고는 유현명이가 대가리를 치기는 했는데, 이때도 좀 덜덜대고 늦발을 했습니다. 가마 올라오면서 대가리 치기 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뭐, 외곽 2, 3반매 경합을 하면서 끈끈하게 2착을 했는데, 결국은 이 뷰티풀 킹이 대가리를 쳤습니다. 뷰티풀 킹이 그렇게 센 말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7번 마 H데이가 왕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한몇 개월이야? 한세 달? 네 달? 한 서너 개월 지금 공백이 있죠. 4월 1일 날 뛰고 안 뛰었으니까 5월, 6월, 7월. 세달 공백이네요. 그죠? 출주 공백에다가 발주가 만약에 악벽이 나와갖고 삐끗하기만 하면 이건 뒤로 밀리면 상황 끝나는 겁니다. 이거 뒤로 밀리면 못 올라와요. 이번에는. 다행히 뭐 조인건이가 발주 잘 나와서 외곽에 딱 붙으면은 대가리 오는데, 공백, 3개월 공백하고 발주 삐끗하는 순간 이거는 뒤지는 수가 있다. 대가리고 놓고 가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번 오경주는 이 왕대가리 팔리는 뭐 복기상도 좋게 나오죠. 7번 마 H데이가 당연히. 그냥 이 7번 마 H데이를 뒤로 돌려놓고 허를 찌르는 한 놈.
허를 찌르는 한 놈을 제가 골라놨기 때문에, 요번 경주 고놈을 쌍승시까지 들어갑니다. 쌍승시까지. H대인은 와도 후착이다. H대인은 와도 후착이다. 아주 쌍승시까지 노려가면서 착심을 하고 이번 경주는 배당으로 한방 메인승부 한번 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 오경주는 걸렸다. 터졌다. 7번 H데이와 들어와도 항구라 하는 거고, 만약에 H데이가 부러지면은 고배당까지 노리는 그런 달러박스 승부처가 부산 오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아무튼 심사숙고하고 제가 열심히 또 준비를 했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자,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좀 바로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뭐 날씨에 따라서 주로 상황 파악해서 예상에 임할 것이고요. 방송 끝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승부처 알려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제주 368, 부산 235. 이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6경주, 8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 이렇게 메인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